네,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637님, 내 나이 28살,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요즘 매일 걱정과 한숨뿐, 위로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네요. 많은 나이가 일단 아니고요. 네, 서른이 넘어서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분명히 20대 초반에서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다가 후반 되면서 또 그런 생각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조급해 하시는 거, 예, 아직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도 충분히 네, 뭔가를 시작하셔도 될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자, 6841님, 아부해야 할 자리가 있었는데요. 마음은 거부감으로 가득했지만 미소라도 지어야 할 것 같아서 열심히 웃어봤는데 썩소가 됐네요. 네, 결국 이미지만 더 나빠졌어요. 아, 이를 어쩌나요. 네, 네, 어떻게 웃으셨나요? 네, 아무튼 그 좀 기분도 몰라주고 그죠. 네,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좀 표정 연습 같은 것도 좀 평소에 해보시는 게, 네, 참 그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웃어야 될 상황이 참 많죠. 거울 보고 조금씩 네, 연습해보시면은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방법, 표정들 그런 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0726님, 날은 추워도 봄을 알아챈 건지 갑자기 잠이 너무 늘어났어요. 오빠가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네. 잠을 뭐 많이 자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많이 잤으면 좋겠다라는 주의라서 네, 많이 주무시는 것 괜찮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적당히 대충 한 8시간 정도까지는 네, 괜찮지 않나 싶은데 한 12시간 넘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간이 네, 그건 조금씩 줄여야겠죠. 그런 부분들은. 아, 7628님, 솔로인 후배들이 신세 타령하면서 네, 열심히 자장면 먹고 있네요. 오늘이 블랙데이라는데 정은 씨는 자장면 드셨나요? 네. 4월 14일이네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아, 이거 뭐 근데 발렌타인데이에 이어서 네. 화이트데이 뭐 블랙데이 또 뭐 있죠? 뭐 카레데이 뭐지? 하여튼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뭐 솔직히 한 3월 이후로 네. 4월 달부터는 좀 의미 없음 아닌가 싶은데 네, 뭐 삼겹살 데이, 로즈 데이 뭐 많이들 있네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신경 났어요 이제. 네. 8609님, 오늘 지구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교양과목 중간고사를 봤는데 라디오에서 오빠가 자주 녹색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잘 본 것 같아요. 땡큐. 네. You are welcome입니다. 자, 8237님, 낮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제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재수 없다고. 화가 나서 혼냈더니 선생님이 예뻐서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예쁘면 다 재수 없는 거라면서 아이돌 누구 닮았다네요. 호호호. 네. 글쎄요. 네. 정말로 예뻐서 그랬던 건지. 네, 그렇겠죠. 네, 예뻐서 그런 거겠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별사탕으로 레몬님, 오랜만에 생방송 듣네요. 날씨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로 우울한 하루였는데 보이스메일 들으면서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추워서 힘드네요, 진짜. 와카코님, 요전에 정훈 씨가 다이어트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방송 들으면서 복근 운동을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근데 정훈 씨, 다이어트해서 살은 좀 빠지셨나요? 네. 그렇죠. 네. 뭐, 글쎄요.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죠. 네. 뭐, 저를, 체중계에 몸무게를 안 재고 있습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네. 다음 달쯤 재보려고요. 자, 아,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한 줄 터치. 네. 오늘 주제는요, 내가 해본 최고의 빈말입니다. 빈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 빈말이 뭘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마음에도 없이 하는 칭찬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인데 좀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상대방 기분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죠. 칭찬, 빈말 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해본 최고의 빈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50분 유료 문자 샵 0967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손담비의 반대말 듣고 올게요. 네, 청취자 러브레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육군 71사단 최승엽 병장이 입대를 앞둔 친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승아가, 이제 입대가 한 달 정도 남았구나. 지금 네 마음이 어떨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조금은 막막하다. 이제 전역이 20일 정도 남은 예비역 병장으로서, 네 형으로서 너의 입대 소식은 반갑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네. 이제야 같이 좀 지내보내 했는데 또다시 떨어져서 생활하게 됐음 말이다. 사실 입대하고 나서 한동안 난 빵점 군인이었던 것 같아. 군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사회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 생각 때문에 군생활에 쉽게 적응도 못했었고, 그래서 후임에게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 학교 선배이기도 한 후임병이 그때 이런 말을 하더라. 전역 후의 일을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군에 있는 동안은 지금 보직에서 최고의 1인자가 되는 것도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말이 이 최고의 군인이 되라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 오히려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데 전역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잘할 수 있겠냐는 그런 말로 들리더라. 그때부터 전역 후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이 상황에 충실한 군인이 되기로 다짐했었다.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 그저 전우들은 군대에서 잠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생 인맥이 될 전우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 보직에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군인이 되자는 생각으로 체력도 키우고 훈련도 누구보다 열심히 받았어. 내 스스로에게 당당해지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덕분에 포상휴가도 많이 받고 분대장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전역하는 날이 다가와도 전역 후의 모습이 전혀 두렵지 않아. 나보다는 더 건강하고 더 성숙한 동생이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 언제나 네 뒤에는 든든한 가족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두렵게 느껴지더라도 힘냈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형한테 물어봐. 며칠 뒤에 휴가 나가면 보겠지만 우리 남은 시간 더 열심히 재밌게 지내보자. 사랑한다, 승아가.